아들놈이 자전거 되치기에서 번 돈으로 저한테 사다준 미니스란주예요. 데리야끼 꼬치인가요? 닭꼬치. 데리야끼 숯불 닭꼬치. 불량식품이지 마. 내가 안다고 새끼.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사온 거예요. 자전거 팔아서 4만 원, 한대 팔아서 3만 원, 7만 원 벌었나 봐요. 자전거포 속에 저기 저랑 노는 자전거포 있잖아요. 그 형님이 이제 중고로 나오는 걸 판다고 그러면 당근마켓에 판다고 저희 아들이 상인이야 상인. 별명이 상인이에요 상인. 그리고 내가 장보고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이 장가라서 상인. 그냥 아들이라고 부르냐 어쨌든 쓰레기라고 불러 쓰레 쓰레 꼴통짓 하고 다니고 바람 피고 다니고 그래 바람 난 거예요 바람 피는 게 아니라 그 나이에 뭘 바람을 피겠어 바람 났지 여자만 보면 헬렐레 하고 다니고 제가 파마산 치즈인가요? 치즈가루를 좀 뿌려놨어요. 이게 오 오케이 꼭 월미도 그 앞에 숯불 닭꼬치 아줌마 생각나네. 불량식품은 정크푸드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요? 데리야끼 맛있겠죠? 소주 한잔 촥, 막걸리 한잔 촥, 좋겠죠? 요 콩나물국에다가, 예. 콩나물 위에 계란국에, 무 계란국. 보니까 뭐, 숯불 데리야끼 양념 자꾸 치고, 간판은 그래. 예. 맛있게 드셔, 잉? 자, 맛있게 드셔. 저는 이제 한잔하고 이제 저기 또 돌아야 돼요. 요새 일을 많이 해가지고 힘들어 죽겠어. 아, 오늘 학원 조율 막 13시 하고 막 토요일날 일요일날 만나니까 좋겠어. 맛있게 드셔잉. 땡큐. 요 콩나물국하고. 예.